여보, 내가 할게. 손 다쳐. 내가 치울 수 있는데 왜 오버해? 이럴 땐 미안하다고 하거나 고맙다고 하면 돼. 괜히 어색하게 둘러대지 말고. 가온이 왜 저래요? 그랬겠어요, 가온이가? 네, 그 덕에 한마디 했네요. 그냥 도연, 내가 할게요. 됐어요. 그냥 도연, 손 다친다니까. 그 진공청소기 가져와서 내가 할게요. 그냥 도연. 엄청 길다더니 오늘은 줄 사네. 나 여기 이 동네 자주 오는데 여기 처음 와본다. 금방 들어가겠다. 그러게. 저 잠시만요. 네? 뭐 할 말 있으세요? 어제는 종일 안 보이시더니 오늘은 또 일찍 나오셨나요? 아, 어제는 안채 냉장고 청소도 좀 하고 영감님 모시고 어디도 좀 다녀오느라. 아,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네요. 그냥 가게엔 안 나오시는 게 어때요?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면. 죄송해요. 근데 특별한 목적이라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. 그래요? 뭐 모른다면 그런 목적이 없는 거겠죠? 아, 그럼 굳이 들쑥날쑥하면서 나오실 필요는 더더욱 없을 것 같고. 생각해 볼게요. 어서 오세요. 저쪽 가운데 앉으세요. 뭐 먹을까? 평양냉면이지? 빈대떡도 먹을까? 좋지? 여기요? 네.